1번. 자, AM 곰팡이에 필요한 조건이 틀린 것은? AM 곰팡이 필요한 조건으로 틀린 거 찾으래. 1번. 일그러짐 적어야 되겠지? 2번. 동제로의 Q가 저하되지 않도록 입력장이 작을 것. 글쎄, 곰팡이가 뭐 Q하고 연관이 있나? Q는 선택도 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선택도 하고 연관이 있는 거니까 곰팡이는 원음 재생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Q가 오히려 저하가 돼야지, 그지? Q가 저하가 돼야지만이 원음 재생이 굉장히 원음 재생이 잘 되는 거야. 알겠어? 맞아요? 자, 저음, 중음, 고음, Q가 작아야지 원음 재생이 잘 되는 거야. 주파수 특성이 평탄한 게 좋다 하면서, 이제 2번이 틀렸다. 2번. 다음 중 주파수 채배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증폭기 바이어스는 무슨 급? C급. C급 RF 증폭기는 왜 C급을 쓰는 거야? 효율이 좋으니까. 주파수 채배기는 왜 C급을 쓰는 거야? 찌그러지니까. 찌그러진다는 거는 고주파가 들어있다는 거지. 2고주파 빼면 2채배기, 3고주파 빼면 3채배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정답 3번 C급. 3번. 중간주파 증폭부에서 중간주파수 높게 설정할 때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높게 설정을 한다.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EF가 응? 이렇게 높았을 때 장점이 있고요. 잘 들어. 요 F가 낮았을 때 장점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더블 슈퍼 헤테로다임 방식이라 그러는 거야. 더블 슈퍼 헤테로다임 방식.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10.7메가. 요게 얼마냐면은 455킬로. 그래서 FM 같은 경우는 더블 슈퍼 헤테로다임 방식을 쓰는데 이거를 높였을 때 장점. 이거를 낮췄을 때 장점. 높였을 때 장점의 핵심적인 건 뭐냐? 이거 하나를 잘 봐라. 이미지 프리퀀시는 FR 플러스 EFI. 맞아, 안 맞아? 맞아? 높이면은 얘가 멀어지잖아. 멀어지잖아. 맞아? 혼신하고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영상, 주파수, 선택도가 좋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반대가 뭐야? 근접, 주파수, 선택도는 낮출수록 좋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주파수 특성 좋아져. 주파수를 낮게 할수록 충분한 증폭 할 수 있어. 발진할 염려 줄어. 알겠어? 주파수를 높게 하면은 인입현상 안 생겨. 인입현상이 뭐냐? FL, FR, FR 플러스 FI인데 요 놈이 요걸 발진해 버리는 거야. 이놈이 높아져 버리면 발진할 수가 없거든. 이게 인입현상이야. 인입현상이 개선된다. 낮추면 유닛 트래킹 단일 조정이 용이해진다. 요런 정도는 기억을 해라.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내가 가져가고 싶으면은 뭘 써야 된다? 더블 슈퍼 헤테로다임 방식을 써라. 결론. 자, 답 찾자. 특징이 아닌 거, 인입현상, 주파수 특성, 영상, 답 4번. 근접, 주파수 선택도는, 4번이다. 4번. 광대역, FM 변조지수, 11대. AMSN은 몇 배나 개선되냐? 아, 이거 뭐야, 이거. FM의 SN 개선. 3. 여기 얼마야? 10, 100, 300. 정답 2번 300이다. 이런 얘기네.
자, 5번. 다음 그림은 어떤 변조 방식의 블록도를 나타내는 것인가? 다음 MT는 정보이고, 딱 봐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이건 뭐야, 이거? 적분회로가 나오네? 응? 적분회로가 나오네. 적분회로가 나온다? 아, 이거 간접 FM이겠구나. 그러면 답이 2번으로 그냥 가야 되지 않을까? 응? 맞아? 프리디 있었어. 그렇게 가야 돼. 응? 자, 6번. 영상 주파수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틀린 것은, 영상 혼신 어떻게 개선할 거냐? 뭐 이런 얘기야. 영상 주파수 선택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틀린 거. 1번. 중간 주파수는 낮게? 내가 아까 이거 지웠네. 여기 있었지? 1번이네. 7번. 다음 그림은 입력 신호에서 주파수와 위상을 추출하는 위상동기 루프를 나타낸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 조합. 이거 많이 보던 거래, 이거. PC. LPF. 여기다 VCO 그릴까? 그래서 이게 루프지? 자, 뭐야? 1번이나 1번. 오케이. 8번. 자, 채널 간 간섭 등 급격한 위상 변화에 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QPSK 위상을 연속적으로 변하도록 하는 변조 방식은 뭐냐? 바로 미니멈 시프트킹. 뭐? 미니멈 시프트킹. 미니멈 시프트킹. 여기에 주파수 편입비를 0.5 정도 한 게 GMSK지. 응? 그렇지. GMSK. 정답 4번. 9번. QAM 신호는 정보 데이터에 의하여 반송파에 무엇을 변경하여 얻는 신호냐? QAM은 위상과 진폭인가? 정답은 4번. 10번. 구형파에서 펄스폭, 타우 펄스 주기, T 주파수, F 펄스의 첨두치, P 평균치, A 충격 계수. 되게 많이 물어봤네,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고? T. 여기서 여기를 뭐라고? 타우. 요거를 P. 요런 얘기네, 지금. 그러면은 듀티 팩터 T분의 타오 F분의 이거 맞아 이거 T분의 1이 F니까 맞아. 자, 그 다음에 또한 축은 요거 면적, 요 면적 뭐야? 타오 곱하기 P와 요 면적, 이거는 같은 거야. 이건 뭐야? T 곱하기 A는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넘어가면은 T분의 타우는 T분의 A인가? 그지? 이게 뭐니? 듀티 이거다. 그럼 얘는 T분의 A라고도 쓸 수가 있네. 그럼 답 빨리 찾아봐. 뭐야? 1번, 2번, 3번이 답이다. 그지? 11번. 다음 중 충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속충전, 빨리 충전하는 거야. 균동, 부동, 과충전, 평상충전, 저충전이라고는 없었지? 정답 2번. 12번. 과충전을 적용하는 시기로서 잘못된 것은? 과충전 오버하는 거야. 충전을 막 더 시켜버리는 거야. 왜? 바로 규정 용량 이상으로 방전했을 때 해야 돼. 또는 장시간 동안 쓰지 않았을 때 해야 돼. 자, 2번. 답이네. 방전 후 즉시 충전할 때는 과충전하면 안 돼. 평상 충전해야지. 13번. AM 송신기 전력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볼로메타는 FM에 쓰는 거야. FM에 주파수 높은 거. 주파수 높은 거. 파형 오차 같은 거 생기거들랑. 그거를 열로 바꿔서 저항 변화 이용해서 전력 측정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랬지. 정답 2번.
14번 콘덴서 입력형 평활회로에 정류기를 사용하다 갑자기 과전류가 오르고 맥동률이 증가했다. 이때 회로 고장 진단에 나타난 현상은 맥동률이 증가했대. 회로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거네. 과전류가 흘렀다. 쇼트가 됐다는 거네. 맞아? 그러면 2번이 답이네. 부하 쪽에 있는 콘덴서가 단락됐다. 이게 단락됐다 이런 얘기지. 그지? 3번인가? 3번이네. 15번 입력에 고주파 케이블을 사용한 수신기 감도를 출력 임피던스가 55음인 신호 발생기 사용에 측정하고자 할 때 수신기 입력 단자 연결 방법은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측정하는 것 같은데 일단 수신기 놓고 그지? 여기다가 시그널 제너레이터 놓고 이거 연결해 주면 되고 여기다가 뭐 로드 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게 전압계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야? 신호 발생기 여기를 뭐로 할 거냐? 당연히 직렬해야 되겠지. 뭐 답은 1번으로 하면 되겠다. 16번 급전선상에서 반사파가 없을 때 정제파비는 자 전압 정제파비 반사파가 없으니까 1-m, 1+m, m이 얼마야? 0, 1. 정답은 3번. 17번 다음은 이동통신망 운영을 위한 측정장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측정장비 이름으로 맞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기계의 주파수 및 출력 범위를 확인한다. 확인된 주파수와 출력 범위에 맞게 엘리멘터를 선택한다. 엘리멘트를 선택한다. 선택된 엘리멘터를 어디에 연결하고 엘리멘터 고정핀 이용해서 엘리멘트를 고정시키고 측정하고자 하는 기계 출력 부분은 이게 뭐야 이게 전력계구만 전력계 전력계 입력 단자에 안테나는 전력계 출력 단자에 그지? 그잖아 안테나는 전력계 출력 단자에 파워메타네 파워메타 18번 정류회로에서 평균값을 지시하는 가동코일형 직류전압계를 이용하여 직류전압을 측정했더니 100V 시로값을 지시하는 전류력계형 전압계를 이용하여 교류전압을 측정했더니 2V 니플율은 자 니플율은 DC 안에 들어있는 AC의 시로치 이건가? 그러면 DC가 얼마야? 100 AC가 얼마야? 2 곱하기 100 2%네? 19번 전지의 내부장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브릿지는 아주 저항이 작지? 이럴 때 쓰는 게 뭐야? 콜라시 브릿지 전의 얘기 내부장이나 전지의 내부장이나 이런 거 측정할 때는 콜라시 브릿지 쓰는 거야 콜라시 브릿지 쓰는 거야 20번 다음 중 정류회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반파, 전파, 배전압, 평활 답 평활 그지?